시작합시다. 뭐 계속 기다릴 수 없어. 시작합시다. 아니, 별님은 지난주에 혼자 여행 갔다 왔다고. 네. 뭐 마음 잘 비워주고 왔어요? 정리 잘 된 거예요? 네. 생각이 많았는데 좀 비우고 왔습니다. 아니 여기서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 여기서요? 네. 그냥 혼자 있고 싶었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무슨 고민 때문에 혼자 있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여기 집단에 와서 네? 집단에 와서 좀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잖아요. 일단 제가 그 전 한 2주 전에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그거 뛰고 그 준비를 많이 했었거든요. 3개월 정도 했었는데 뭔가 끝났으니까 좀 쉬고 싶은 거예요. 좀 여행도 가고 주말에. 근데 또 하여튼 그것도 있었고 그 이유도 있었고 그리고 또 그냥 열매와 관계도 계속 좀 어렵고 해서 집단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한번 그러니까 갑자기 결정난 거예요. 금요일에 혼자 결정한 거예요? 네, 그때 갑자기 아 가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갔다 오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아 좋아졌어요? 네,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나 이거 좀 이렇게 서운하지? 아 어떤 거? 아 좀 뭐 이렇게 뭐 쉬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고 열매랑 이렇게 만나는데 힘들었던 것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힘들었던 거 같이 얘기해갖고 좀 뭐 해결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같이 고민하고 하면은 좀 더 편해지지 않겠어요? 혼자 정리하는 것보다. 그래서 난 좀 섭섭한 거 서운하게 좀 느껴져요. 무슨 고민했는지 나도 궁금한데 혼자서 집단에 빠질 정도로 혼자 좀 있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면 일주일에 하루 있는 집단인데 그것까지 빠질 정도면 대체 뭐 어떤 건지 어떤 불편함인지 궁금하니까. 아, 꼭 괜찮으면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리가 될 때인데. 그냥 아 제 고민이야? 뭐 좀 생각이 많았던 거예요? 마음이 풀렸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었는데 그게 풀린 거예요? 일단 열매랑 이렇게 만나면서 그냥 저는 그러니까 계속 애인? 제 여자친구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다가갔고 열매는 저를 친구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제가 또 연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마음을 많이 썼는데 열매는 그게 아니었어. 계속 좀 마찰이 있었어요. 좀 뭐 부담스럽고 밴드에 글 올린 것처럼 좀 부담스럽고 너무 가까이 온다 나한테. 근데 저는 가까이 가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열매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좀 그런 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아니 그래서 힘들었는데 네. 섭섭했을 거예요. 속상하고. 그쵸. 처음에 섭섭하고 속상했죠. 근데 그게 이제 아 열매가 그렇게 느끼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이해하고 내가 생각했던 어떤 연애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너무 내 중심적으로만 뭔가 연애를 했구나. 열매의 어떤 속도를 맞춰줘야 했는데 내 속도에만 신경을 썼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아 그렇게 딱 근데 그랬는데 이제 여행 갔다 오고 하여튼 책도 여러 가지 읽고 하면서 좀
뭔가 열매를 뭔가 붙잡고 있었다고는 좀 약간 놨다고 해야 되나? 마음을 좀 많이 비웠어. 내려놓고. 그러니까 열매님이 좋아서 사귄 건 아니죠? 열매님이 사귀자 그래서 사귄 거죠? 아니 좋아하니까 저. 근데 또 나는 좀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바로 마음 정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냥 따라가는 거지. 별 마음은 없잖아 어디에도. 그건 아니야. 착각하지 마요.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냥 사귀자니까 사귄 거지. 좋아하는 마음도 없는데 사귀자고 하면 사귀어. 어. 여기 있잖아 그런 사람이. 아니 여기 있잖아. 난 안 그래. 내 눈앞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정답해?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사귀자 그러니까 사귀고 난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정리하고 정리한 그러니까 정리했다는 게 막 마음을 한 번에 딱 정리한 게 아니라 그냥 한 발짝 뒤로 간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왜? 부담스럽는데 그러니까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한 발 떼고 부담스럽다 사귀자 그러니까 또 다가가요? 사귀고 그러니까 별 마음은 뭐냐고. 다가가고 싶은 거예요? 멀어지고 싶은 거야? 뭐야 자기 마음은 어딨냐고. 줄 데가 어딨어 여기서. 그러고 무슨 사람을 좋아한다 그래. 뭐 어떻게 말해야 되지? 여자가 필요하다 그래요. 그냥 사귈 여자. 나한테 사귀자고 얘기해줄 여자가 필요했던 거라고. 이해가 안 돼요? 그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좀 생각해. 왜 자긴 좋은 거야 다. 다 맞춰주고 자긴 착하고. 지금 기분이 어때요? 그냥 혼란스러워. 내가 아니 일단 스플림이 뭐 사귈 여자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내가 진짜 그런 거 이런 생각했고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몰라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스플림한테 감정이 어떤 감정이요? 짜증나죠. 아, 짜증나요? 응. 어, 표현 좀 해 그럼. 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슈퍼님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되면서 좀 많이 짜증나요. 아, 이해가 안 돼서 짜증나는 거예요? 네, 그 말이 뭐 그냥 말만 납득도 안 되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짜증이 나는 거지. 슈프림에 대한 감정은 없는 거죠. 네. 열매님에 대한 감정도 그렇죠. 그냥 열매님이 말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더 다가가면 제가 싫어할 텐데. 아, 그럼 내가 좀 물러서야겠다. 그 말이 들리는 거지. 열매라는 사람은 잘 안 보이죠. 저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잘 안 보인다고요? 여민이 무슨 생각해? 왜 남 얘기처럼 가만히 있어? 그 영상 보는 사람들이 이름표 안 보이면은 딴 여자 얘기하는 줄 알겠어? 남자친구라고 생각 안 한 건 아닌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뭐 뭐 진짜 남자친구라고 생각 안 한 거 아닌데 그렇게 생각 안 한 거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과하게 다가와서 그런 건데 저렇게 말하니까 나만 뭐야 약간 조금 짜증이 났어요 그 말한 뭐 어디 뭐 무슨 말에 짜증이 나요? 나는 뭐 친구처럼 대한다고 아니라고 했다고 했는데 난 남자친구라고 생각하고 만났고
근데 그게 정도가 너무 과했다 이거지. 완전 친구다 이러고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이상한 사람 된 것 같아요. 짜증나. 근데 열매가 계속 언급했던 게 그건 너가 너무 과하게 와서 그랬어. 내가 생각한 정도에 너무 벗어나게 과하대. 너한테 해요? 말했잖아. 과하게 너 왜요? 아, 좀 말하기 좀 그렇게 한데 말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형 한 일주일 맞나? 그 일주일 맞는데 뭐 갑자기 집에 따라온 거예요. 근데 저는 좀 되게 불편했어요. 그게 말도 했고 아직 그럴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다리다 주게? 아니요, 집으로 왔다고요. 그러니까 아, 갑자기 찾아. 집에 가는 버스를 그냥 탔다고요. 제가 수원 내려가니까 버스를 타고 가는데 다음 날 휴가를 냈다 그러고 딱 버스를 탄 거예요. 근데 전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나랑 상의도 없이 뭐 벌써 우리 집에 와서 왔다 간다고 하는 게 너무 좀 과하다? 그래서 나는 좀 그런 거리를 그런 건 좀 지키면서 하는 게 좋다 해서 친구로 좀 천천히 그렇게 말한 거더라고. 근데 말했지 않았고. 아, 그럼 별님이 혼자 정리하고 와서 한 발짝 물러섰다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아요. 내가 못 맞춰줄 바에는 그냥 더 트러블 생기고. 네. 아, 본인도 그런 고정된 남자친구가 필요했던 건데 정말. 아니요, 아니 더 알아가면 좋아질 수도 있죠. 근데 처음부터 확 마음에도 그렇게 뭐지? 그러니까 내 말은 깊지 않은데. 그러니까 내 말은 둘이 막 얘기하고 소통하고 싸우고 갈등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서로의 마음이 정리되는 게 아니라 네. 여기서 딱 정리를 하고 오니까 포즈를 딱 치니까 그게 좋다는 거죠? 그게 그리고 별님도 여기서 딱 원하는 거를 딱 내가 포즈를 맞춰주니까 그게 좋다는 거고. 그럼 더 이상 내가 저 사람한테 맞춰줄 수 없을 때는 헤어지는 거야? 수많은 부부들이 그래서 헤어지지. 그러니까 지금 서로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수프림 얘기한 것처럼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는 거야. 내가 기대하는 남자친구, 내가 기대하는 여자친구.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그럼 별님은 열민이 기대하는 남자친구 모형은 아니었으니까 근데 그걸 맞춰준 거죠. 그 아닌 거를 최근에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맞춰준 거잖아. 여기서 그래서 맞춰주고 기대하는 남자친구를 네. 요 모형을 본인이 맞춰준 거지. 뭐 좀 맞춰줘야 맞춰준 거죠. 맞춰준 거죠. 네. 그게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이는 건 아니지. 열민님이 열미님이 좋아하는 남자친구의 이미지가 보여서 거기를 맞춰준 거라는 거죠. 뭐 네, 그렇죠. 왜 사겨? 그런 이미지, 그런 본인들이 원하는 이미지의 사람들은 밖에 얼마든지 있을 거야. 무슨 생각하세요? 도사님? 그래가지고 지금 뭔 사이였어? 사귀는 거야? 사귀는 거야. 어? 안 사귀는데. 안 사귄다고? 여자친구 사이가 아니라는 거지. 친구로 지내기로 했는데. 그냥 서로 전화해서 친구로 친구 사이. 그거를 여기서 원하니까 맞춰준 거죠? 그런 거지 뭐. 그쵸? 근데 도단이 무슨 마음이야? 짜증나요? 아니 뭐 그래가지고 그럼 뭐 못 사귀겠네 이런 사람한테. 그러니까 짜증나? 별님한테? 영현님한테? 별님 보면서 좀 답답해. 직접 얘기해야죠. 어떤 부분이 답답한 거지? 아니 지금 방금 얘기한 거 다 맞아요. 다 얘기 됐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집에 먼 길이지만 따라가고 싶을 정도로 좋은 거예요. 아 근데 도담님 왜 웃으면서 말해요? 왜 웃어요? 어 미소. 그래요? 다시 해. 아 좀
그게 좋았는데 미소 지으면서 말해주는 게 좋았는데 오히려 정색해서 말하는 것보다 그게 좋아요? 네. 웃으면서 뒤통수 칠 텐데 웃으면서 네 욕하고 있는 건데? 저는 그렇게 안 느껴져서 좀 쑥스러워서 그래 또 나는? 표현하는 게? 말하는 게? 나도 웃는지 몰랐어요 사실상 약간 좀 미소를 짓고 있어 그 남동생을 생각하고 얘기해봐, 열리나한테 좋으면 그냥 해야지 내가 볼 적에 진짜 좋은 거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열매를 못 만날 것 같아 전혀 가까워질 수 없을 것 같아 차라리 좋은 거면 욕 먹더라도 계속 좋다고 따라가야지 좋아해도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은 뭐 집에 갑자기 따라오는 게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물어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어. 아 근데 싫대. 아니 그렇게 이제는 만 그렇게 하기로. 응. 그럼 이제 데이트도 하겠네. 따로 만나서. 데이트는 안 해. 네. 뭐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안 좋아하는 거네. 지금 좋아하는 거 안 좋아하는 거 딱 두 개로 나누기가 애매해서. 그냥 좀 지금도 좀 호감이 있는. 그 호감은 막 그렇게 금방 그렇게 됐어? 네? 어때 도담이? 금방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좀 황당해. 황당해? 내가 도담이한테 가는 기분이야. 황당하지 그러면 보담이 보담이 황당한 게 어때? 그렇게 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저도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만났다가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세상에는 항상 모든 일이 다 그럴 수 있지 우리 예전에 대통령이 하시던 분도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영원한 얘기 좀 하지 마요 본인 앞에서 본인 보고 황당하대 아무런 감정이 안 드는데요? 황당한가 아, 감정과가 없이 얘기한다고 지금 돌려가는 거예요? 왜 그랬어? 뭐 그런 것 같아. 저를 그렇게 황당하게 보는 것 같지 않아서. 너무 너무 선한 표정으로 얘기하니까 그렇잖아. 내가? 표정 안 좋잖아. 아니, 되게 선해. 표정이 안 좋다고? 선한 표정으로 얘기하니까 화가 안, 화를 못 내지. 아니 도대체 좀 한심해 보여? 아빠 볼 때도 그런 눈으로 봐요? 웃으면서? 아빠 볼 때 어떻게 봐? 아빠 보듯이 좀 봐봐요 한심하잖아 어색해서 그런 거 아니지? 별로 어때요? 도대체 한심한데 어쨌든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 뭐 화나거나 불편하거나 이런 감정은 없어요. 반대로 그냥 그거는 화나거나 불편하다는 거야. 너 지금 어때? 아 나 배고프진 않아. 갑자기 이 얘기 하는 거는 좀 배고픈가? 이젠 그래가 되니까 그걸 아니라고 하는 거지. 지금 어때요? 그랬는데 뭐 화나진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는 화가 아니, 난다는 거야. 아니 짜증이 나는 거지. 화 제가 화가 나도록 이렇게. 오히려 기대하는 것 같아서 제가 화 그냥 화 안 나는 거 같아 네 원하는 대로 안 해주겠다 이거 그렇게 말해요 직접 그러면 아니 저는 뭐 아, 도다님이 한심하다 뭐 이렇게 말을 해도 이렇게 화를 내 화가 안 나고 저를 되게 한심하게 보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진짜 한 일만 보는 것처럼 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한 대 치려고 그래? 그때는 그냥 그 감정을 보고 저도 그 감정에 반응을 하겠죠. 때리진 않았고. 그럼 사람 죽여. 지금 말하잖아요. 도다이 되게 힘든 사람이야. 놀리지 말고 좀 반응 좀 해줘. 황당하대잖아. 뭐 얼만큼 본인을 자극시켜야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 무시하는 것도 가져가지고만 좀 해줘요. 황당하대. 표정 봐봐. 이 사람 이게 황당한 표정이야. 그게 어려운 사람인 거고. 형님 그럼 솔직하게 해봐요. 그러니까 도담님 감정을 무시하는 거죠. 네가 뭐라고 하든 안 와닿는데? 이런 거잖아요. 네 뭐 그럼 뭐 안 와닿고 뭐. 그럼 도담님한테 얘기 좀 해요. 말 좀 똑바로 하라고. 네가 그따위로 얘기해서 어떻게 내 마음 움직이냐고. 진짜 나 화나게 하고 싶으면 말 좀 똑바로 하라고. 눈빛 좀 다르게 해보던가. 전 도다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도 안 하다 그냥 머리를 듣고 그냥 흘려보내고 진짜 나를 한심하게 보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너무 편안하게 기운이 더 말씀하셔서 맥 빠져서 그런 게 아닌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아이도 뭔가 다 기운 빠지는 기운이 빠지는 느낌. 뭐 왜 기운이 빠져? 뭐 여자친구 못 사귀겠구만. 좋아 제가 좋아하는 감정을 제대로. 좋다가도 뭐 여자친구가 싫다 그러면 바로 빠져가. 그러겠죠. 어 미안해 이러 그냥 누가 될 것 같아. 그래서 힘이 빠지는. 고개는 왜 끄덕여요, 벨님? 네? 고개는 왜 끄덕여요? 그랬어요? 응. 그냥 맞는 말이라. 근데 제가 좋아했다가 부담스러우니까 확 빠졌다는 말을 하셨는데. 그렇게 안 하면 이렇게 좀 한 발짝 물러나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도다님한테 그런 감정은 없죠? 또 그 생각이 빠져있지?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 네, 뭐 감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지 않죠? 아까 철님한테도 그러고 연예님한테도 그러고 방법을 알려줘요? 방법 알려줄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을 보라고 도단이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해요? 아, 좀 섭섭하네 혹은 뭐 짜증나네 아니면 야 니나 잘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지금은? 네 근데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저도 답답해요 여기 짜증나지가 않고 섭섭하지도 않고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는 감정도 크게 못 느끼고 그렇죠? 화나는 감정도 크게 못 느끼고 그래요? 평생? 뭐 좋아하거나 화나는 거는 잘 듣는 편이에요. 뭐 화가 난다거나 뭐 좋아한다거나 그러면 뭐 좋아하다고 여기서 한마디 하니까 확 사라지는데 뭘 한마디 한 게 아니에요. 한 몇 열 여러 마디 했어? 한 열 마디 넘게 했어요. 열 마디? 좋아. 그러면 좋아하다가도 열 마디 넘게 하면 확 사라지고 아니 근데 제가 생각했던 연애 방식이랑 너무 달라서 저는 그러니까 아 이게 너무 내 주위로 내 생각으로 연애를 했구나 하니까 얘는 너무 아, 속도가 다른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그러니까 속도를 같이 그 사람이랑 맞춰갈 좀 없는 거고 아, 맞춰가고 싶죠 그래서 맞춰 서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속도가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난 지금까지 지금 네 방식과 내 방식을 얘기하는 거지.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고 네 마음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걸 얘기한 건 아닌 거잖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거는 그냥 전 선물 같은 걸로 선물 받았어요? 뭐 받았어? 책이랑 책? 옷이랑. 그 느껴졌어요? 많이 좋아하는 거래? 제 좋아하는 감정은 그런 식으로 좀 표현해요. 그건 알아요. 열 마디 했어? 열 마디요? 나 부담스럽다고? 뭐가요? 열 마디 해서 자기가 마음을 접었대. 열 마디 했다고? 많이 말했다고요? 물론 많이 말했다고 정말 열 마디 했는데. 한마디에 내가 다 너무 토라졌다고 하니까 내가 한마디에 토라진 게 아니라 좀 부담스럽다라는 말을 많이 했다. 10마디 정도 했다. 내가 한마디에 토라졌다고 했어? 그렇게 나를 보니까 남은 내가 얼마나 부담스럽다고 하니까 내가 바로 도망 확 마음 접었다고 하길래. 내가 재밌는 거 얘기해 줄까요? 사실 열매님은 본인이랑 거리를 두게 된 게 집단에서 내가 했던 말 때문에 영향이 상당히 커. 알아요? 몰라요.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연명님 축하해 본인이랑 잘 됐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밴드에 글도 올렸는데 연명님이. 네, 다 읽었어요. 근데 그렇게 못 느꼈어요? 그게 뭔가 큰 영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 안 했어요. 영향이 있어요. 무슨 놀이 어때요? 이렇게 두 분 이렇게 얘기하고 오면서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한마디 해줘요. 별님이랑 열매님한테 진짜 친한 뭐 정말 아무 얘기나 막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이런 상황에서 뭐라 그래요? 근데 일단 제 동생은 아니잖아요. 그거를 가정하고 여기서 이제 둘러야 하는 거예요. 남이라고 생각하면 할 말이 없지. 그래서 지금 그런 것 같아. 뭔가 해보라고. 애정 있고 이러면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무슨 말이든 해주고 싶을 텐데 지금 당장은 이게 내 얘기잖아. 남동생이라면 무슨 얘기를 해주겠냐. 해주고 싶지. 남동생한테? 안 바뀔 것 같아서 아니면 본인도 어떻게 말해줄 줄 몰라서? 두 개인 것 같은데요. 일단 답답하고 뭐 말해준다고 해도 계속 그렇게 할 것 같고 그리고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말해봤자 뭐 해 안 바뀔 텐데 계속 저럴 텐데 내 입만 아프지. 아 그래도 말해주세요. 답답하다고 하시는데
그냥 저 노을 아니 근데 노을님이 답답하다고 말하니까 되게 짜증나는데 이유를 정확히 말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 해주고 싶은 말이면 하든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답답하다 답답하다 이러면 뭐 그냥 아까 처음에 사랑님이 여쭤봤잖아요. 왜 이제 여기 와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왜 혼자 저 혼자 여행을 가냐, 왜 혼자 시간을 보내느냐고 했을 때부터 누님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해 주려고 막 되게 애쓴다고 느껴졌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그런 모습도 싫었어요. 내가 혼자 여행 갈 수도 있는 거지. 지금 언제 나한테 그런 걸 물어봐. 왜 그것까지 내가 이렇게 일일이 다 설명해줘. 저는 이런 기분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별님이 이렇게 설명시켜주려고 하는 게 그냥 그 모습도 답답하고. 그러면 사실은 파랑님한테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아니 혼자 갈 수도 있지. 뭐 파랑님 왜 그걸 물어요? 그리고 왜 별님은 그거를 왜 대답하고 앉았어? 그냥 가고 싶으니까 갔다 그래 이런 마음이. 네 그리고 또 아니 계속 들으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좋아하는 건지 안 좋아하는 건지 그냥 그런 마음을 본인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뭐 좋아한다는 표현을 선물해준다고 했잖아요. 선물한다고 했을 때 되게 좀 어이없었거든요. 뭐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답답하게 느껴졌어. 어때? 좀 뭐 그럼 어쩌라는 거죠? 이런 생각 계속 짜증나네. 저는 이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약간 성향 차인 것 같아요. 저는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 말고 짜증나는 게 노을님한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나보고 어떻게 해야 하면 이것 때문에 노을한테 아니 뭐 다르니까 성향 아까 성향 다르니까 답답하다 근데 그 답답하게 느끼는 거는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은 하는데 그냥 제가 하는 그 그냥 좋아하면 뭐 선물을 해준다 이런 제 표현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거나 그것도 그걸 무시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내 표현 방식에 대해서 그럼 별님 좋아하는데 왜 또 이렇게 한 발 뭐 이렇게 좀 쳐낸다고 다시 이렇게 한 발 뒤로 물러서요? 좋아한다면서 아니 한 발 뒤로 물러서야 될 때가 있으니까 한 발 물러서는 거죠. 부담스럽다고 말했으니까. 근데 부담스럽다고 말해도 제가 계속 제 방식대로 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 좋아하는 표현을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거리를 그러니까 한 발짝 뛰어서 본다는 거죠. 아예 안 좋아한다, 뭐 관계를 끊겠다 이런 게 아니라서. 너 완전 그런 식으로 연락했었잖아. 그렇게 했었는데 또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전화했죠. 내가 말해서 그런 거죠. 아니 내가 전화를 했잖아. 아니 그 전에 네가 완전 그 전에는 나한테 좀 아니 계속 일단 계속 부담스럽다고 친구라고 친구로 이제 지내자고 해서 그러니까 천천히 일단 친구로 지내고 천천히 전화 막 그럼 이제 가끔씩만 연락한다고 막 뭐지 이성관계 친구인 이성관계는 연락 안 한다고 1년에 한 번 한다고 그런 식으로 하고 너가 이제 연락 안 한다고 했잖아. 그럼 완전 뺀 거지. 그게 어떻게 느껴졌는데요? 완전 이제 그러면은 이제 보지 말자 관계 끊는다고 느껴졌는데요. 그러니까 연매님이 나 좀 부담스러워 그래서 이제 별님이 그렇게 했던 게 아이가 나한테 관계 끊는구나. 네. 그래서 어땠어요? 그래서 좀 서운하고 아 되게 별거 아닌 마음이었구나 또 그렇게 좀 생각이 됐었는데
이 얘기 들었어요? 처음이에요? 제가 다시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난 서운하다고. 그래도 그렇게 관계를 바로 끊는 거는 좀 그렇다고? 또 뭐라 그랬지?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노을님 얘기가 맞네. 뭐가요? 여기서 했더니 바로 관계 끝나고요? 끊었잖아. 근데 지금 열매님이 야 그러게 내 말은 그런 게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방금 수플림 얘기도 맞네. 내가 사람 잘 봐. 왜 노을님한테 왜 짜증이 나요? 나는 좀 그러네. 별이 낮은가 봐. 나 어떻게 보였냐면 만만한 사람한테 짜증나나 이 사람? 그래서 되게 비겁하게 보여 그거. 아니 노을님 언제도 얼마 안 됐고 또 말하는 것도 그렇게 뭐 세게 말할 투가 안 하니까. 근데 도담이랑 말씀할 때는 노을님의 감정이 더 다가왔어요. 더 돌려가는 거야? 진실로 다가왔고. 그러니까 돌려가는 거죠. 뭐 그렇죠. 한 번에 그냥 두 명을. 어때? 노을님한테 할 말 없지? 노을님이 정확히 맞네. 딱 연예님이 딱 비밀을 딱. 아 그냥 저는 열매가 저는 계속 열매가 생각하는 친구랑 제가 생각하는 친구랑 다르거든요. 걔는. 근데 친구로 지내자고 하니까 아 진짜 그래서 저는 아니 그러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노을님 말이 맞는 거죠? 네 맞네요. 근데 하여튼 좀 아무래도 친구 사이라고 했을 때 좀 노을님 말이 맞대. 어때요? 본인이 보는 게 맞았어? 별일이 어떻게 보여? 성질이 별로야? 다른 사람? 그냥 열매님의 그런 말 한마디에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인가? 아니야. 그게 진짜 좋아하는 감정이라고 본인이 믿고 있나? 이상하다. 진짜 좋아하는 게 뭐예요, 롤님? 좋아하는 어떻게 표현해요? 제가 만약에 제가 별님 상황이에요. 열매님이 밀어내요. 그거는 조금 사과할 수 있겠어요. 수원까지 쫓아간 거? 그 솔직히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도 계속 표현할 것 같아요. 계속 좋아하는 거. 뭔가 친구 사이로 지내자라고 했을 때 저는 싫다고 말했을 거예요. 그냥 열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응? 만약 그렇게 노을님이 말했던 것처럼 아 그렇게 하면 어땠을 것 같냐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길 바랬다 그러면 어떻게 하게? 아 저는 그렇게 하길 바랬다고 안 할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만나자고 했잖아 계속. 어이구 어이구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애매해요. 아 진짜 멍청한 건이 뭐니? 이렇게 물어봐서 뭘 멍청해? 뭘 멍청하게 다 끝났어. 이렇게 하고 또 다가가잖아. 뭐라고 생각할까? 그렇지 여기 말 듣고 그냥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해요. 열매님한테 전 별로 열매님한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말이 맞으면 이미 끝났어. 방법을 알아서 뭐 하게? 다른 여자한테 써먹게? 마음만 얘기해요, 솔직하게. 무슨 생각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보고 있어? 이거 무슨 상황이지, 그래? 무슨 상황? 어이가 없어요. 너에게 수프림한테? 표현해요, 수프림한테. 아니. 어이가 없어요. 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 수프림 말에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수프림한테 지금 화나요?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해시켜줘. 네. 그러지 마. 이해 못 시켜줄 것 같아 내가.
아, 나 좀 걱정이 되는데 별님 만약에 수플림이나 나나 다른 사람한테 화나면 박차고 나가버릴 거예요 그냥? 가끔 이렇게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는 말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감정 느끼지 않아? 그러면 주먹이 날아가거나 주먹질을 못하면 관계를 끊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저는 저한테 계속 이렇게 다가오면 네 저는 끊어버려? 관계를?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안 돼. 그럼 안 돼. 그 사람을 봐. 수플린한테 얘기해요. 수플린 짜증난다고. 수플린 나에서 뭘 하냐고 그렇게라도 표현해. 이 사람한테. 노을님한테는 막 아까 짜증난다고 그러더니 왜? 짜증나요 저도. 표현하라고. 여기 만만하지.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관계 짜증나요. 그냥 열받아요. 느껴지는데? 얘기는 해요 좀 더. 느껴지게 해줘요. 좀 해줘. 뭐 던지지 말고 때리지 말고 욕하거나 소리 지르는 건 괜찮아. 똑바로 표현해요. 안 느껴져.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대가를 부린다고 되니 그게? 큰 소리 외쳤어. 이렇게 생각할 거면 괜히 기대하게. 못할 거면 큰 소리 치지 마요. 찐따 같으니까. 그렇게 앉아있다가 다음 주에 오지 마. 너 같은 인간들 많이 오니까 지겨워 이제. 그렇게 앉아있다가 다음 주에 오지 마. 별님. 별님. 네? 뭐해? 무슨 생각했어? 방금 무슨 생각했어? 응? 잘하고 있어. 아빠랑 똑같은 인간 되고 있으니까. 그러다 이제 여기서 뽀뽀를 하면 아빠 같은 인간 되는 거야. 네가 그렇게 싫어하다. 계속 혼자 생각해. 그만해, 수술.
아니 이러면 안 돼. 봐봐. 하지 마. 멍청 아니에요? 그만해! 하지 마. 하지 마. 감정 가라앉히고 똑바로 가. 잘하더만 안 까는. 감정 가라앉히라고요? 감정 가라앉히게 하지 않잖아요. 하지 마. 하지 마. 그거 극복하려고 이렇게 온 거야. 봐봐, 수풀이 본인한테 왜 그러겠어? 응? 걔들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쵸? 아무것도 모르잖아. 네. 진짜 본인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고 본인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고. 이런 상황에서 밖에서 본인이 우리가 표현을 잘 못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보자는 거야. 근데 폭력은 안 돼. 그게 전제야. 폭력 안 해요. 그냥 안 할 거지? 네. 욕이라도 해도 돼요. 아, 근데 전 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집어 던지려고 했던 거야? 이거 발로 찼어. 집어 던지지 않아. 발로 찼잖아. 네. 발로 찼어. 그쵸? 어이가 없다, 진짜. 어? 발로 찼지? 기억나요? 아까? 아니, 계속 말을 하지 말라고 해주세요. 알았어, 말하지 마요. 말하지 마. 발로 찼지? 네. 그치? 본인이 통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숲을 이 오늘게 할 테니까 소리 지르고 욕해.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안 돼. 알았어요? 네. 아까 목 조른 거 화났어? 네, 엄청 화났어. 그래, 니님 얘기 좀 해. 어떤 남편인지. 갑자기 사람들 아니네. 어. 아닐 것 같아서 나도 긴장을 하니까 힘들어하는데 일부러 네. 그런 말고 지난주 다른 사람들 얼마나 놀랐겠어요? 지난주 처음 왔어요? 저도 이민도 놀랐어요? 네. 아니 제가 딱히 뭐 아 찼어. 네. 차고 이거 들었다고. 응? 네. 그래서 그런 거야. 알겠죠? 소리 지르고 하네. 대신 집어던지지 마. 그럼 더 이상 못해. 네. 이렇게 생각해봐. 우리 가족이 아니잖아. 네. 그동안 본인 오랫동안 지켜봐서 본인 존재를 지금 비난하고 본인을 무시하는 게 아니야. 네. 알겠죠? 네. 할 수 있겠어. 여기서 집어던지거나 때리면 지금 CCTV 촬영하고 있어. 네. 본인이 지금 아, 안 던지고 폭력 안 했네. 집어던지. 근데 아까 왜 그랬어? 기억 안 나요, 장? 어, 아니 기억나요. 왜 그랬어? 너무 화났어요? 전... 그냥... 좀... 극단적으로 화가 나면 욕하거나 때리거나 이렇게 풀진 않아요. 그냥 뭐 벽을 쳐봐. 그치. 근데 이게 네. 봐봐. 이게 결혼해서 그렇게 가족이잖아. 그럼 가족은 뗄 수가 없잖아. 그땐 폭력이 나가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폭력 쓰지 말고 감정의 그 극단으로 가기 전에 표현해보자고. 그리고 그 대상은 수풀이야, 지금은. 알겠죠? 한 번 더 일어나서 집어 던지고 발로 차면 그땐 가지 못해. 그러지 말자. 얘기할 수 있겠어요? 좀 시간 줄까? 뭐 아닐게요.
별린. 별린. 네. 괜찮아. 얘기 좀 해봐, 그럼. 지금 슈플림한테 얘기하지 말고. 본인 어떤 감정이었는지부터 얘기해봐. 엄마한테? 엄마한테. 그러니까 저한테는 안 그랬어. 그래서 오히려 더 미성적으로 했어. 저한테는 되게 따뜻하게 하면서 엄마한테는. 그때 아빠. 그때 아빠에 대한 분노가. 근데 비슷할.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생각 많이 했어요. 아무리 화나도. 작게 작게 얘기를 하면서 풀자. 욕하지 말자. 근데 지금 저한테 계속 그걸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좀 계속 망설이게 돼요. 어떤 게 두려워요? 아빠의 내가 싫어하던 그런 아빠의 모습 중에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모습이 그 화내는 거였는데 제가 그렇게 똑같이 화내면 좀 아빠의 모습이 나오니까. 오케이, 별린. 네. 안경 쓰고 나 좀 봐봐. 봐봐요, 나 좀 봐봐. 나는 우리 애들한테, 와이프한테도 화 많이 내요. 나도 화 많이 내. 근데 나는 아빠, 나는 아마 본인 아빠랑 다른 점이 있을 거야. 난 내가 화내잖아? 그리고 물어. 아내한테. 여보, 내가 이렇게 화내서 어때? 당신은 많이 속상했어? 당신 나한테 얘기해, 나도 들을게. 우리 애들한테도 큰 소리 쳐요. 왜 뛰어다니냐고, 지금 밤인데. 애들이 기죽잖아? 그럼 물어. 너 근데 아빠가 조만간 화내서 많이 무서웠어? 억울했어? 그 애들이 얘기해. 아빠 그렇게 갑자기 화내는 거 무섭다고. 그럼 나는 그래 그랬겠다. 아빠가 다음에는 좀 조심할게. 근데 밤에 뛰면 안 돼. 화내고 소리지르는 게 그게 나쁜 게 아니야. 내 얘기만 하고 상대방 마음 묻지 않고 돌아서는 게 나쁜 거야. 아빠가 엄마한테 막 소리지르고 화내고 다시 앉아서 여보 당신도 나한테 화낼 거 있으면 얘기해봐. 그거 아빠가 들었어요? 아빠는 지 말만 했지. 그게 나쁜 거야. 소리 지르고 화내는 게 나쁜 게 아니라고. 다섯 살 꼬마가 차들이 많이 다니는 주차장을 뛰어다니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럼 내가 말해. 뛰지 마! 그럼 애들 깜짝 놀래. 그럼 울어. 그럼 가서 얘기해. 여기서 뛰면 안 돼. 뛰면 다쳐. 너 다치면 아빠 못 봐. 뛰지 마. 근데 애들이 울잖아. 그럼 물어봐요. 아빠가 토요일 때 놀랐어? 놀랐대. 그래, 그랬겠다. 슈플림한테 소리 지르고 화낸다고 아빠처럼 되는 게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화내고 나가버리면 그게 아빠야. 여기서 이러고 다음 주에 안 오면 그게 아빠처럼 사는 거라고. 알겠죠?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봐. 소리 지르고 화내도 돼. 욕해도 돼.
그리고 수플림한테 물어. 할 얘기 다 하고 물어.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냥 화내라고. 그냥 수플림한테 존나 화가 나. 존나게 화가 나요. 근데 치고 싶을 정도. 말리지 않았으면 진짜 때렸을 거예요. 그 정도로. 진짜 때렸을 정도로. 근데 그땐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냥 뭐 아니 아니 어떡하라는 거야. 그래서 아니 좋아 봐봐, 좋아해서 만났는데 왜 봐봐. 계속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사람한테 화를 내라고. 욕을 하고 화를 내라고. 네가 뭔데? 알겠죠? 아 스프리 뭔데? 아 스프리 뭔데? 나한테 자꾸 이래가지고 내가 나가는 거야. 짜증나. 되게 화나. 그냥 아주 족같아 기분이. 족같다고요. 내가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아주 족같다고요. 다 얘기했어? 별님 나 좀 봐봐요. 응. 아빠가 이런 상황에서 엄마한테 어떻게 소리 지르고 어떻게 가네? 표정이야. 어? 표정. 소리 지르고 화내진 않아? 표정으로만? 아니 소리도 지르고 근데 표정이 제일 표정이 심해. 너무 일그러지고 무서워요. 그리고 화도 뭐 소리도 엄청 크게 나야 되는데. 그럼 지금 아빠가 이 정도로 소리 질러요? 더 세게 하죠. 더 세게 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렇게 해야 본인이 가장 자연스럽게 본인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 그리고 나서 아빠는 엄마 말을 안 듣고 등 돌렸는데 본인은 그러지만 않으면 돼. 아빠처럼 화내봐. 아니 씨발 화가 나는데 어떻게 화를 내라 그래. 할리 내가 듣고 있어요. 뭘요? 별이 화나는 거 듣고 있다고. 근데요 표현 좀 하라고요. 화가 안 나지 않았잖아. 네 그 화나는 모습 좀 같이 있어 보자고. 아 그냥 족같다고. 아빠처럼 소리도 질러보라고. 족같다고. 스프리 말하는 거 다 족같다고. 다 기분 더럽다고. 아니 짜증난다고 그렇게 말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냥 아주 기분 더러워. 어? 엄청 더러워.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어?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족같다고. 내 말 듣고 있어? 있어요.
제대로 들어요. 아주 족같아요. 잘 듣고 있어. 아주 아주 족같다고요. 족같을 것 같아. 내 마음도 좀 물어봐줘요. 듣고 싶지 않은데요? 별님, 하지 마. 할 얘기를 못하니까 듣고 싶지 않은 거야. 다 표현해. 그리고 좀 들어. 그게 아빠랑 달라야 되는 거라고. 해보자. 소리라도 질러. 여기가 떠나가도록 질러도 되니까 다 표현하고 스플릿 마음도 들어봐. 소리라도 질러. 응? 별님, 화내고 도망가지 말고 화내고 얘기해보자고. 화냈잖아. 듣고 싶지 않아요? 싶지 않다 그래서. 아니 기분이 족같은데 뭘 또 나한테 말을 해요. 더 족같게 만들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별님 나 좀 봐요. 혹시 수플림이 얘기할 게 더 본인을 화나게 할까봐 걱정돼서 그래요? 네. 두려운 거야? 그럼 그 마음부터 전해. 수플린 나한테 얘기할 게 나를 더 화나게 할까봐 난 더 무섭다. 그래서 듣기 싫은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해도 돼. 해보자. 난 그냥 수플이 나한테 말 거는 것 자체가 지금은 싫어. 왜냐면 그냥 아까 말했던 거 그냥 그대로 말할 것 같고. 넌 수플리 말 듣는 거 자체가 싫은데? 별님, 나 좀 봐요. 그러면 물어봐봐. 아까 했던 말 또 할 거냐고. 그럴 거면 난 듣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말해도 돼. 무슨 말을 할 거예요, 수플리? 아까 말했던 거 똑같이 말할 거예요? 아까 말했던 거 똑같이 말하지 않을 거예요. 말해봐요. 별님부터 얘기해요. 별님부터 나한테 화나는 감정 솔직하게 표현 좀 해봐요. 나도 별님하고 얘기하고 싶으니까. 화가 날 것 같아. 화가 났잖아. 근데 다만 등 돌리지만 말자고. 난 화내는 사람 무시 안 해요. 다만 별의 감정이 듣고 싶은 거야. 뭐 뭐 때릴 만한 거 없어요? 뭐 부실 만한 거? 안 돼, 안 돼, 그러지 마. 아니, 아니, 뭐. 뭐지? 아니, 그러지 마. 여기라든지. 난 차도 돼요? 칼, 그러지 마. 그냥 손과 발이. 여기서 그걸 멈추고 말로 해보는 걸 연습해야 돼. 그러려고 여기 온 거야. 그걸 자꾸만 몸. 그런 식으로 화를 표현한 적이. 그러니까 해보자고. 자꾸만 그거를 몸으로 풀려면. 나중에는 그 대상이 사람이 돼. 별님, 내가 집단에서
감정이 표현하기 힘들 내가 썼던 방법 중 하나는 소리 지르는 거였어. 소리 질러. 소리 질러도 돼. 몸으로 표현하지 말고 말로 해보자. 씨발! 기분 좋겠다, 씨! 어떻게 하라는 거야, 씨발!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봐요. 계속 지금 어떤 생각 나는지. 응? 기분이 계속 더러워요. 족같아 가지고 짜증나고 화나고 뭔가 어떤 사물이든 뭔가 부시고 싶어요. 달리 나 좀 봐봐. 나 좀 봐봐. 계속 그 생각이 나요? 뭘 부시고 싶다는 생각이? 이 뭔가 이 스트레스를 다른 식으로 풀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감정을 더 분출시킬 만한 뭔가를 막 하고 싶어. 노래를 부르다든지 뭐 노래방을 간다든지 뭔가 하여튼 건전한 방식으로라도 좀 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여행을 간 것도 그런 것 같아요. 훌쩍 다 떠나버리고. 근데 지금은 좀 계속 그 화를 아까부터 내서 그런지 속이 좀 답답해요. 울렁거려요. 울렁거리는 게 어떤 건데? 그냥 울렁거리기보다는 속이 안 좋아요. 그래? 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요? 집단이 아니라 그냥 밖에서 이랬다면? 뭘 집어 던지고 부셔? 이럴 때는 벽을 그냥 주먹으로 많이 쳤어요. 언제 버렸을 때부터? 언제부터? 아니요. 그럼 최근에 화 아니야.
사람한테 화 안 내고? 어, 사람한테 화를 내도 근데 직접 얼굴 보고 잘 못해? 아니 그래서 지금 수풀한테도 잘 못하겠는 거예요? 안 해봤으니까 그냥 이게 어떻게 되지 그런 이런 생각 들고 그럼 내가 제가 화를 표현했던 것들이 그냥 딱 글을 쓰고 글로 써서 그 사람한테 그냥 전달해서 그다음에 관계를 확 끊는다거나 아니면 그래도 사람한테 할 때는 욕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폭력하거나 때리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냥 다른 식으로 그냥 계속 다른 식으로 풀어요. 다른 식으로. 좀 아까 박차고 일어나서 저걸 집어들었던 거는 실제 때리려는 마음은 없었고 겁주려는 마음이었어요? 거의 그래요. 그래? 네. 실제 때리진 않고? 네, 진짜. 그래, 그래요. 근데 계속 근데 저를 너무 이런 상황인데도 때리라는 식으로 도발을 하거나 화를 내면 그때는 저도 그때는 모르겠어요. 그래. 근데 처음에는 아예 그런 의도는 없었어요. 그래, 때리고 그래. 지금 수풀 얘기 듣거나 그러고 싶진 않아요? 아 듣고 싶어요? 좀 직접 물어봐. 야 아까 하실 말씀 있다고 했던 거 들어보고 싶어요 수풀 님. 별님이 처음에 일어나서 화를 낼 때는 저도 화가 진짜 많이 났어요. 왜냐면 별님 화가 나는 마음은 이해되는데 정말 앞에 있는 나를 보지도 않고 화를 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진짜 화가 났어요. 근데 다시 앉아서 나한테 아 X같다고 나 보면서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때는 좋았어요. 아 별님이 나한테 화가 났구나 진짜 화내면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도 별님이 혼자 바닥에 대고서 화를 낼 때는 좀 속상했어요. 같이 별님하고 화내는 것도 듣고 싶고 나도 별님한테 내 마음 얘기하고 싶은데 물론 그 화가 완전히 다 풀릴 수 없어서 그리고 내가 그걸 들어줄 거라는 확신도 없으니까 계속 그렇게 화내는 마음이 이해되긴 하는데 그 한편으로도 속상했어요. 보고 있는 게 차라리 더 화를 내지 소리를 지르던가 물론 내가 나한테 화가 났으니까 내가 거기서 화를 더 내라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벨림한테는 그게 더 화내기 어려울 것 같아서 가만히 있기도 했는데 지금 좀 속상해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그 땅 보고 화내는 게 저한테는 그게 지금 최선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속상하다고 하시니까 좀 서운해요. 그게 제 최선의 표현 방식이었는데 그 모습을 속상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별님이 화를 못 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별님 화난 걸 내가 몰라서 표현하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냥 아쉬운 거예요 내가. 본인 비난하는 건 아니고 이해돼요? 네 이해돼요. 화를 같이 나눈다는 게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런 말은 처음 들어요? 나한테 화내봐라 나한테 화내라 그게 난 더 낫다 네가 땅을 보고 하니까 그게 속상하다는 거는 네 이해돼? 좀 이상해? 어때? 조금 이해돼요. 이해돼? 네 근데 아직 화를 같이 오케이 어떻게 보면 그냥 좀
화가 일방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아빠의 화는 그랬어. 네. 아빠는 사실은 엄마가 약자니까 그렇게 내는 화는 일방적인데 여기는 누가 일방적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슈플림도 본인한테 화냈고 냈으니까 본인도 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해는 되는 거죠? 네. 화를 같이 낸다는 거. 근데 이상해요? 어색해요. 어색해? 오케이. 지금 슈플림 마음이 의심되거나 안 믿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네. 슈플림이 제가 화를 내도 좋다고 말해줬을 때는 저도 좀 자신감이 더 올라갔던 것 올라간 것 같아요. 더 화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마웠어요. 혹시 걱정되는 건 없어요? 지금? 열매가 신경 쓰여요. 열매가 이런 모습 되게 싫어한다는데. 물어봐,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물어봐, 열매님한테. 난 아까 화를 이렇게 하려 했을 때 열매가 좀 신경 쓰였어요. 왜냐하면 열매랑 얘기하면서 열매가 이렇게 이성을 잃은 그런 모습이 너무 싫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 그게 아버지 모습이었고. 근데 나도 그런 모습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모습 보이면 너가 날 더 좋아할 것 같아서 두려웠어. 왜냐면 이런 모습도 못했어. 아까 이렇게 했을 때 너무 깜짝 놀랐고 진짜 도망가버리고 싶고 무서웠어. 그리고 되게 짜증났어. 꼭 저렇게 화를 표현해야 되나? 남자들은 다 저렇게 화내나? 뭔가 엄청 짜증났고 계속 좀 긴장도 그런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화냈을 때 물건 부시거나 이렇게 뭐 던진다? 그렇게 되다가 우리 아빠도 때린 거거든. 그래서 언젠가는 진짜 사람 때리겠구나 이 생각이 됐는데 아까 나무님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진짜 좀 이거를 좀 바꿔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 좀 화를 그렇게 낸다는 게 대단하다고도 생각을 했어. 되게 싫은데 엄청 싫은데 저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이사자요? 응? 두 가지 마음 다 얘기했는데 되게 싫은 마음도 있고 그런 게 한편으로는 대단하다. 이사자? 모든 남자들이 화를 그런 식으로 표현해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 이렇게 말했을 때 좀 그런 생각을 내가 심어준 것 같아서 좀 그래. 다 그런 거 아닌데 그건 아빠가 심어줬어. 본인이 심어준 거 아니야. 내가 또 아빠가 심어준 걸 본인이 한번 옛날에 저 사람도 칠라 그랬거든. 별님, 그래서 내가 묻고 싶은 거는 열매님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네. 첫 번째는 그게 너무 싫었고 좀 짜증이 난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 얘기를 듣고 바뀔 수 있다고 얘기를 듣고 본인이 여기서 화를 내봤잖아. 그게 대단해 보였대. 두 개가 다 들어오냐고. 네. 그래? 들어와요.
다 이해돼서. 하나만 갖고 가지 마. 어? 네. 아, 내가 심어줬구나. 날 싫어하겠구나. 그것만 갖고 가지 말라고. 네. 다른 사람한테 혹시 걱정되고 묻고 싶은 거 있어요? 그러면 마무리할 때 좀 대답하게 본인이. 그러니까 열매님만 걱정되는 건지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묻고 싶은 게 있는지. 열매한테 특히 걱정되고. 그리고 근데 이능님은 제가 초면인데 제가 좀 그때 또 화도 많이 나섰고 저를 막 이렇게 제압하시는데 기분이 많이 나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또 아까 말했지만 좀 미안하고 좀 미안해. 하고 제가 이렇게 화난 거에 대해서 화내는 거에 대해서 다른 집단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래요. 마무리하면서 별님 물어본 거 대답하면서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에 별님이 마무리하고 딴 분들부터 먼저 하시죠. 시간 많이 없으니까 얼른 합시다. 마무리하면서 대답도 하세요. 차가지고 많이 놀라긴 했으나 그래도 어쨌든 좀 표현한 거는 좋아. 그걸 안 했으면 내가 되게 답답한 채 돌아가게 됐을 것 같은데 좋았고 그 말대로 딴 거 한 거는 나도 좀 아쉬워. 많이 놀랐으나 표현 소리 지르면 하나도 안 놀라. 솔직히 놀라지 않는데 표현 차고 있는 되게 많이 놀라서 놀랐고. 열매가 저기 아까 저기 울라 그런 거지? 나는 그런 거를 매번 한 번도 못 봐서 왜 매번 그렇게 참는지 답답해서 오늘도 그런 걸 느꼈어. 그런 거를 안 참고 그냥 좀 울고 그랬으면 좋겠다. 저도 아까 사서는 놀랐고 그 제가 별님 입장에서 되게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스플림한테 스플림하고는 매번 싸운다고 저번 주 개인 상담 했던 모습도 떠올라서 참았지. 네, 생각하긴 했는데 어찌됐든 화가 올라와서 그걸 보여준 거야 이 집단에서. 어쨌든 자기 감정에 취해서 보여준 거지만 전 그게 되게 용기 있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은 이전에 어떤 좋은 감정이 생겼어요. 뭔가 앞으로 이런 좀 기분 나쁜 표현을 좀 집단에서 계속 좀 표현했으면 좋겠다. 이전처럼 혼자서 나가서 풀지 말고 집단에서 좀 얘기해보고 그렇게 막 너무 화가 나갖고 혼자 비우내고 싶을 때도 그런 감정을 집단에서 같이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모습에 용기 있게 느껴졌고 또 이런 모습 계속 또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더 좋은 감정이 들었고 아까 막 혼자 바닥 보면서 막 고함칠 때는 얼마나 화가 났는지 느껴져서 아 별님이 이 정도로 지금 화가 났구나 정말로 느껴져서 좀 좋았어요. 알 수 있어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아까 이님이 이렇게 저 되게 놀라갖고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되게 막 상황이 더 어떻게 좀 크게 안 나가게 발빠르게 수습에 들어가신 것 같아갖고 되게 믿음이 갔어요. 믿음이 갔고 아 뭔가 이님이랑 같이 있으면 나도 좀 화를 좀 낼 수 있겠다. 열매가 아까
그 막판에 별님이 물어봤을 때 모든 남자들은 다 화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지 라고 말하면서 울컥했잖아. 어떤 마음에서 울컥한 건지 좀 궁금한 마음이었어. 비슷한 장면에서 항상 울컥하는데 또 마음이 좀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나도 나중에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좀 빡치기도 하고 왜 난 힘이 약해서 왜 내가 갖고 있어야 되지? 이렇게 짜증나기도 하고 좀 뭔가 조금 그게 분했어요. 왜 내가 여자로 갖고 있지? 저도 인님이 있어서 아까 엄청 무서웠었는데 내가 되게 든든했던 것 같고요. 우는 거는 울다가도 되게 분해요. 왜 내가 이걸 울어야 되지? 왜 내가 밥 먹어야 되지? 하고 그래갖고 딱 그때 그냥 딱 들어가는 것 같아요. 눈물이 좀 화나서 그런 마음이 있고 여름 때는 그런 아까운 마음이고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끝이에요. 표출이 되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계가 되니까. 근데 저도 그런데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더 심할 것 같아서. 특히 그리고 던지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건 무조건 잘못된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생각을 좀 빨리 바꾸고 싶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말로 빨리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해 안 되시는 거. 다 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했잖아. 처음이라서. 그거 보고는 어땠어요? 아까보다는 낫어? 처음보다는? 아니요. 그냥 그래도 그런 걸 보니까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게 생각이 나서 그래서 계속 찍고 싶었어. 어떤 게? 감정 표현을 못하게 될까봐 참았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좀 수플림한테도 화가 났어요? 계속 그러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상황을 정리하고 이제 넘어가고 싶은데 뭔가 계속 그게 그 이제 한번 차고 이런 거는 끝이 났지만 또 그렇게 될까 봐, 또 그런 상황이 다시 발생할까 봐 그래서 계속 긴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플림한테 화가 안 났냐? 뭐라고 좀 해. 그냥 혼자 너무 긴장하고 무서웠다 이것만 있으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 나도 있고 수플도 있고 아니면 별림도 여기 같이 있으니까 뭐 부탁을 하든지 감정을 표현하든지 한번 해봐요. 잘 모르겠다. 아까 별림도 계속 자기 생각에 자기 화에 막 이렇게만 했었잖아요. 지금도 감정은 다르지만 그 슬픔과 불안에 또 혼자 빠져있어.
그러면 그게 너무 커져. 그래서 아까 내가 스프한테 조용히 하라 그랬잖아요. 여기는 화가 나는데 계속 말을 하니까. 아까 스프한테 되게 화가 났었거든. 그래서 소리 쳤던 거거든. 그래서 노을님이 스프한테 뭐라 하든지 아니면 사실은 그 상황에서 저도 계속 같이 있었잖아요. 여긴 내가 리더니까 남은 힘에 이렇게 집단을 왜 이렇게 운영하냐고, 나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별님도 어? 별님 그래서 나 너무 무서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얘기를 해보자. 그냥 이런 게 집단이고 만약에 또 이런 일이 있다면 그냥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뭐 나 좀 하고 봐요. 싶은 나 좀 마음은 나 좀 봐. 피하면은 당장은 괜찮은데 어? 본인이 주변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전달하지 못하면 본인이 더 힘들어져. 그래서 원망이라도 해보자고. 나한테라도 얘기해봐요. 수플링한테 얘기해보자 이제. 그냥 그거를 이렇게 사람을 꼭 그 구석까지 몰아서 써야 누구한테? 되는지. 수플링한테? 나한테? 노을님 나 좀 봐봐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 함께 있다는 거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 혼자 아니라고. 그래서 되게 무섭고 힘들겠지만 이 상황에서도 화든지 분노든지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다시는 이렇게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네, 안 해서 계속 말하라고 하고 계속 화를 표현해보라고 좀 그렇게까지 안 했으면 좋겠어. 슈플님한테 할 얘기 없어? 슈플님이 아까 별님한테 다음 주 나오지 마, 뭐 혼자 계속 그렇게 생각해, 그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진심이 아니시잖아요. 자극하려고 하는 말. 그런 말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그냥 너가 그냥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냥 그 진심 그대로 말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약간 진짜 사람이 돌 만큼 그런 식으로 자극을 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 그대로 말했으면 좋겠어. 아니 별님은 그 다음에 빨리 합시다. 시간 없어요. 저는 별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그러니까 별님이 좀 화내기 전에 제가 별님한테 뭐 아버지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별님이 좀 화가 났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정확히 듣지는 못했지만 근데 진짜 뭐 노을님이 얘기해줬듯이 사실은 뭐 별님이나 별님 아버지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저도 화가 났고 화나는 감정을 표현하다 보니까 노을님 말처럼 그렇게 좀 표현했으면 별님한테 같이 얘기해보자 좀 이렇게 좀 표현을 했으면 좀 좋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화가 나서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건 별님이 어떨까 저를 그냥 한 사람으로 또는 한 사람의 감정으로 좀 봐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 나를 일부러 화나게 하려고 저런 말을 했거나 뭐 예를 들면 코리더니까 리더니까 나한테 좀 이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만 별님도 화가 난 것 같고 그걸 표현하지 않는 별님을 보면서 저도 화가 났고 그래서 같이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이게 솔직한 마음이고 진짜 이 마음이 아니라
제가 단순하게 별님한테 어떤 걸 가르쳐주고 싶고 그냥 뭐 말 그대로 얘기만 하고 싶었다면 별님이 그렇게 화냈을 때 제가 다시 별님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겠죠. 근데 그렇게 화를 내더라도 별님이 앉아서 다시 얘기하고 싶다면 저 별님하고 다시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열매님이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남자는 다 저런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자는 다 그래. 화를 표현하는 방법을 제대로 연습하지 않으면. 남자들은 화는 기본적으로 화가 다 있어요. 에너지가 다 있고 경쟁심이 다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풀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으면 그렇게 화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같이 얘기해야 돼요, 별님. 이거는 바뀔 수 있는 부분이야, 연습하면. 그러니까 대상한테 같이 들을 수 있게 화를 내보자고요, 별님. 혼자 풀지 말고, 화날 것 같아. 아까 얘기한 별님한테는 그 마음이에요. 아쉽기도 하고 하면 좋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떤 마음이 좀 들거나 어떤 생각이 들면 같이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놀림 얘기 듣고 좀 아차 싶어요. 놀림 걱정도 많이 되고 별매님한테도 그래도 노을님이 좀 이렇게 끝까지 같이 있고 이렇게 마음을 좀 표현해줘서 좋아요. 아, 노을님이 진짜 무서웠겠다 그런 마음이었겠구나. 앞으로는 좀 노을님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할 때 노을님이 이렇게 하면 그럴까? 걱정이 될까? 이런 좀 생각들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노을님이 이렇게 표현해줘서 좋아요. 도루님은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그 말씀하실 때 뭔가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오히려 더 열매나 도루님한테 좀 더 좀 불편해요. 좀 안 좋게 비춰질 것 같아 좀 두려워요. 결국 제가 누구를 때린다는 그 가능성을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는 게 좀 불편했고 조금 약간 서운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숙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혼자 이렇게 딴 거 보고 화냈던 거는 아직 수표님을 제대로 보고 화를 같이 나눌 만한 그게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도 수표님이 이제 화를 좋아하고 어떤 부분에서 또 좋다고 하시니까 아까 말했던 자신감도 생겼고 좀 더 같이 나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좋았고 그리고 나무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내고 소리치는 거는 괜찮은데 그 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 달라지는 거구나. 좀 완전 새로운 그 말을 들어서 좀 한편으로는 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 많이 위안이 됐던 것 같아요. 나무님의 말씀. 함께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본인 힘든 거, 고통스러운 거 혼자 다 갖고 가지 말고 응? 계속 나누죠. 그래서 아까 슈프림도 그랬잖아요. 얘기 들으니까 좀 더 앞으로는 신경 쓸 거라고. 응? 저도 얘기 들으니까 사실은 노을님이 계속 좀 표정이 안 좋았는데 얘기 들으니까 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노을님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함께 하자. 그냥 혼자 무서워하다가 혼자 끊지 말고
알겠죠? 그리고 별님 해봅시다. 응? 해봐.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등 돌리지 마요. 그래서 뭐 여행 갔던 것도 여행 가는 게 나쁘진 않지만 그건 당연히 나쁜 건 아니지. 근데 관계 속에서 생겨난 것들을 혼자 정리하면 본인은 마음이 편할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은 되게 힘들어. 그래서 뭐 별님뿐 아니라 다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쉽진 않겠지만 다음 주에 와서 다시 또 마음 나누고 표현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열매님도 뭐 남자들은 다 그런가? 그런 게 어딨어. 여기서 지금 화낸 사람은 별님이고 어? 화낸 사람은 수풀님이고. 그래서 그냥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수풀님이나 별님이란 존재는 없고 그냥 남자들로만 남아있어. 그러면은 아 그래서 아까 그랬죠. 누구를 만나도 마찬가지겠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계속 생각하면 방법은 하나야. 세상과 담쌓는 거야. 세상은 다 족같거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수풀한테 화내고 별한테 화내요. 도대체 왜 이러냐고. 너무 싫다고 이렇게 말해. 그럼 그 순간 수풀이나 별이 열매님의 감정을 봐요. 근데 사람을 앞에 놓고 남자들은 다 이런가 하면은 상대방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야 여자들은 달라? 이렇게 나와. 그래서 함께 하니까 직접 우리 마음 표현하고 하면 좋겠어요. 별님 다음 주에 혼자 정리하고 오지 말고 불편한 마음 갖고 있다가 와서 또 얘기하고 네. 화가 아직 안 풀렸으면 그게 나한테 숙풀이든 누구한테든 화내고 합시다. 네. 그래서 아무튼 등 돌리지 말고 끝까지 좀 함께 합시다. 후기 올려주시고요. 여기서 마칠게요. 네.